자, 이쪽은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자, 흙의 강도를 발현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이거를 좀 선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결과적으로 있는 부분들의 한 반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건데, 그걸 한번 조금 정리해서 보는 거예요. 자, 마찰이 있는데요. 흙 입자, 입자 사이에 마찰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흙 입자 사이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마찰, 영어로 프릭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릭션이야, 마찰이. 자, 근데 흙입자는 단순하게 이런 면과 이런 면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냐면 입자, 입자가 이렇게 엉겨 있죠. 지금 뭐냐면 요두 입자가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이게 순수한 마찰만 있는데요. 자, 이게 흙입자가 요렇게 요렇게 누르고 요새 마찰도 있고 여기에 마찰도 있지만 이 흙입자가 움직인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서로 엉겨 있는 상황에서 올라타서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단 강도 얘기를 할때 굉장히 즐겨 쓰는 비유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나요? 또 손가락이 이렇게 엉겼죠? 여기 엉겨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걸리는 게 없죠? 걸리는 건 없어요. 근데 저항은 있어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데, 요런 엉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있는 저항을 뭐라고 했냐? 우리가 프릭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찰이에요. 이 프릭션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이에 있는 힘을 밀면, 강하게 밀면, 프릭션은 커집니다. 마찰이 커져요. 어떻게? 아까 탄젠트 델타. 마찰 계수 뮤 곱하기 수직력. 그만큼 얘가 증가를 합니다. 마찰에 대한 저항력도. 자, 요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요. 자, 이걸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보이나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좀 아픕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움직이면 요 손가락이 어떻게 돼? 갈때 올라타야죠. 이렇게 올라타서 움직입니다. 올라타서. 그래서 이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인터럭킹 돼 있다고 얘기하고 이 맞물림에 대해서 맞물려 있는 저항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흙입자의 사이에서 인터럭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이 맞물림과 이런 마찰 프릭션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파괴된다고 치면요. 흙입자가 이렇게 깨지지 않죠. 왜? 흙입자는 뭐냐? 단체예요. 깨지지 않아요. 얘가 올라타서 입자를 재배열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요 사이에서 이제 파괴면이 이렇게 쭉 미끌리는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게또 저항하는 요소와 프릭션을 같이 저항하면서 되어 있는 거죠. 이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얘를 우리가 내부 마찰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럭킹과 프릭션을 합친 거를 우리가 내부 마찰, 인터널, 내부적, 흙입자 사이사이에 있는 내부적으로 있는 지금 프릭션이에요. 그래서 요 내부 마찰은 두 가지 포함을 하고 있죠. 뭐에 지금 비례를 하는 요소냐 하면 수직력에 비례를 해요. 이 수직력 중에서도 지금 어떤 거냐? 흙입자 흙입자 사이에서 있는 수직력에 비례. 결국 뭐예요? 유용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력에 따라서 시그마 프라임에 따라서 탄젠트, 아까 델타 했죠, 마찰과. 얘가 지금 뭐냐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인데, 요때 델타를 흙입자 사이에서 순수한 마찰뿐만 아니라 맞물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델타 대신에 우리가 파이를 써요, 파이. 이게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마찰뿐만 아니라 내부 마찰각이라고 불러요. 내부 마찰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힘, 응용으로 나타났으니까 아까 S 안 쓰고 내가 타워 이렇게 쓸게요. 전단 0. 자, F 보통 쓰는 거는 페일류예요.
파괴에 이를 때의 전단은요. 그러니까 전단 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단 강도는 자, 가만히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수직력, 유용력에 비례해서 생기는 힘. 그러니까 결국은 유용력에 생기는 힘인데 순수한 마찰과 또 뭐가 있어요? 맞물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부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하나가 지금 전단 강도에 저항하는 요소입니다. 자, 또 어떤 게 있냐고 보면 흙 입자, 입자 사이에 전착력이 있어요. 코에전이 있어요. 이거는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는 놈이에요. 자, 이거를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찰해서 끼우려졌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다가 여러분들 뭐 본드나 하다못해 뭐 밥풀로 내가 이렇게 싹 발라서 이렇게 붙여놨다. 밥풀. 이게 끈적거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파괴될 때의 각도가 원래 없을 때보다 어떻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끈적끈적 하면서 파괴면에 대해서 저항하는 요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점착력, 코에전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용어적으로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점착력이 있고 부착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둘다 끈적끈적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인데, 부착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어뢰전하고 할 때는 뭐냐면, 서로 다른 물질끼리 붙어 있는 게 부착력이에요. 이거하고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가지고 딱 붙였다? 이럴 때는, 이때는 뭐 어떤 힘을 내느냐? 부착으로 겠네요. 부착으로. 그런데, 같은 재료끼리 딱 붙으려고 하는 것, 이건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점착이라고 부르면서, 흙입자, 흙입자 사이에 붙은 거, 같은 재료끼리 붙으려고 하네요. 그죠? 붙으려고, 끈적거리면서 붙으려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점착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착력은 코에저는 우리가 그냥 C라고 쓰는데요. 이게 끈적거림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점착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래나 자갈이에요. 입자끼리 끈적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흙은 점착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끈적거림 달라붙으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점착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점토,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서로 끈적끈적거려서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죠? 끈적거려서. 이런 경우에는 점착력이 상당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점착력은 재밌게 재밌나요? 이게 나는 재밌지만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점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용력에, 그러니까 수직으로 미는 힘에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그러니까 고유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본드를 발라놓고 이 여기 있는 점착이 끈적끈적 달라붙은 힘이 수직력이 커진다 해서 끈적끈적거림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끈적끈적거리는 거와 여기에 마찰은 또 별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갖고 누르면 점착력은 커지느냐? 안 커져요. 수직력이랑 상관없이 끈적거림은 그냥 있는 거고요. 이때 마찰력, 내부 마찰력은 수직력에 따라서 여기에 변화해요. 자, 그래서 이런 마찰과 점착력이 더해서 우리가 흙에 전단을 마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흙의 전단 강도는 두 가지가 발현합니다. 타워는. 어떻게? 점착력과. 그쵸? 또 하나가 뭐예요? 내부 마찰력. 시그마 프라임의 탄젠트 파이로 발현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게 모호클론의 파괴 기준이에요. 다 했네요. 이 식은 여러분들 외우기 싫어도 외움을 당하실 겁니다. 워낙에 제가 자주 쓰고 여러분들이 자주 뭐 암만 공부해도 이 식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탈토모 가지는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까먹을 수도 없는 수식이에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점착력이고요. 요 부분이 지금 뭐예요? 내부 마찰력이에요. 그죠? 자, 내부 마찰력을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순수한 마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맞물림이 있습니다. 인터럭팅이. 그래서
요 인터럭킹과 순수한 마찰을 포함한 내부 마찰 있고, 요때의 각도가 내부 마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내부 마찰력은 뭐에 비례하느냐? 수직력?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효응력. 입자, 입자 사이에서 있는 힘, 유용력에 비례해서 지금 발생한다. 얼마만큼 비례해서 발생할 거냐? 탄젠트 파이 값만큼 비례해서 발생할 거다. 자, 요 탄젠트 파이 값은, 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파이 값은 어떤 흙은 파이가 클 수도 있고요. 어떤 흙은 작을 수도 있고. 이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요 점착력도 있는데, 요 점착력은 유용력이든 모든 거에 무관하게 그냥 떡하니 있는 거에 힘이에요. 그래서 이 점착력은 어떻게 돼요? 역시 흙에 따라서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래자갈은 없고 지금 어떻게 돼요? 점토 이런 것들은 점착력이 있고. 자, 그래서 강도를 발현해서는 점착력과 내부마찰력, 내부마찰 순수한 마찰 맞물림 포함하고 있고 다음처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모 쿨럼의 파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쿨럼의 지금 이 마찰 이론을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도대체 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왜모 쿨럼의 파괴 이론이라고 부르지? 지금 가만히 보면 전단 강도는 점착력과 내부 마찰력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여기까지는 뭐 됐는데, 모가 얘기한 거는 뭐지? 여러분들이 모에 대해서 배운 거는 뭐냐면, 모 서클, 응력원, 그럼, 이제 머리 아프다. 뭔가 이 원에 돌려서 뭐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이어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만들어 쓰는 재료, 지금 쇠나 콘크리트와 지금 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쓰는 흙의 전단 강도와 일축의 강도, 뭐 압축 강도 이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큰 그림상에서 한번 보려고요. 자, 지금 이쪽 축이요, 응력이에요. 수직 응력이라고 합시다. 이쪽 축이 지금 뭐냐면 전단 강도예요. 그러면 모의 지금, 쿨럼의 좀 전에 제가 마찰 이론의 베이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단 강도는 C 더하기 시그마 프라임, 뭐 어쨌든 수직력이에요. 탄젠트 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지금 형태의 파괴 이론은, 흙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쇠도 이런 걸 따를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뭐, 이런 파괴 이론이, 이런 모 쿨럼의 이 파괴 이론 말고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본마이스스라 여러 개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잘안 다뤄요. 안 다루는 뭐냐면, 그때 특수하게 우리가 따질 이유가 잘 없어서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보편적으로 어쨌든 받아들이는 이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을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C, 시그마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타오 F는 어떻게 돼요? C 더하기, 요 각도가 파이, 탄젠트 파이에 어쩌고 될때이 직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요게 기울기고요. 요게 절편이 되겠네요. 이런 거예요. 자, 흙의 강도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프라임이 얼마냐에 따라서 강도를 다 달리해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흙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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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 조건이 다 틀려서 강도가 다 달라요. 이 흙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흙이라도 할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응력 조건에 따라서 강도를 달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둥은 어떻게 돼요? 옆에 미는 힘이 0이죠. 대부분 0입니다. 기둥에서, 기둥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우니까. 자,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때의 강도, 이게 지금 모에 살짝 들어간 게 하지만, 이때의 강도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압축 강도예요. 거꾸로 땡기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이렇게 가요. 얘가 인장 강도. 자, 그러면 이런 재료 특성을 가지면 압축 강도가 큽니까? 인장 강도가 큽니까?
지금 이런 특성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돼? 압축 강도가 이만큼이면 인장 강도는 여기에 접하니까 여기 있어요. 인장 강도는 이만큼, 압축 강도는 이만큼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배우실 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압축 강도에 비해서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콘크리트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에서 C값, 8값, 뭐 전단 강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이 응용 조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서 강도만 취급을 하면 되니까 이런 이론에서 얘기를 안 한다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스틸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워낙 월등히 큰 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압축 강도와 이런 쪽의 인장 강도가 어떻게 돼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틸은 점성에 의해서만 거의 강도를 유발하는, 마찰보다는 점성이 워낙에 이 강도 특성을 좌우하는, 그래서 인장과 압축의 강도를 같게 하는, 결국은 응력 조건에 무관하게 강도가 일정한, 이런 특성을 가진 아주 좋은 재료죠. 그죠? 좋은 재료고. 요 콘크리트에 이렇게 그렸다면 흙이라고 하는 거는 비율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콘크리트에 비하면 월등히 작습니다. 응? 월등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에 우리가 비견할 수는 없죠. 굉장히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흙이라고 하는 강도가 우리가 정말로 무시당할 정도로 작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쓸수 있는 정도의 강도 범위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사면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탈면도 우리가 쓸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흙을 가지고 제방이나 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강도를 적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보다는 작지만 역시 그 범위 안에서 적정한 활용이 가능한 이런 범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흙에다가 이런 것도 두르고 우리가 뭐 말뚝 기초라든가 지반 위에다가 흙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구조물들을 세울 수 있는 지금 바탕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마찰 이론 했고요. 그죠? 여기도 지금 쭉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요 수식입니다. 지금 어때면 C 더하기 요 끝까지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마찰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시 볼까요? 자, C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타워 F는 키워놓을 것 같아요. 자, 타워 F는 C의 점착력이죠. 요 부분입니다. 절편 부분.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더 편할 수도 있나요? 아까처럼. 아니, 연장선. 자, 요게 탄젠트 델타, 탄젠트 델타가 요 각도가 델타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게 1일 때요 값이 탄젠트, 탄젠트 파이가 되겠죠. 요 기울기, 요거 분해 요거, 탄젠트 파이, 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따라서 지금 커지는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마찰력이 얼마만큼 시그마에 탄젠트 파이만큼 생겼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C만큼이 생긴다. 이 전체가 합쳐지면 내가 지금 뭐냐면 전단 강도가 되는 거야. 전단 강도는 C 더하기 점착력 더하기 마찰력, 세부적으로 한다면 이게 내부 마찰력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식을 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모 콜롬의 파괴 기준이라고 하는데 모가 도대체 얘기한 거는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다른 교과서 다른 데서 여러분들 익히 보던 거예요. 구조의 시간에 봤었죠. 어떤 응력원 있을 때 이만큼 돌았을 때 어쩌고저쩌고, 다음에 응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모호원이에요. 이거를 물리적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하는 거는 지금 다른 교과목에서 익히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물론 이렇게 이 음력이 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음력이 변화한다기보다는 작용면에 따라서 음력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원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테크닉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모 음력원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모의 음력원을 다시 한번 다른 쪽에서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요.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자, 이런 기둥이에요. 눌렀어요. 그러면 누르다 누르다 보면 깨지죠. 그죠? 얘가 파괴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그죠? 눌렀을 때. 여러분들 기둥을 놓고 내리 눌렀을 때쫙 하고 파단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안 들었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 눌렀죠? 그런데 어떻게 깨졌냐면 이렇게 깨졌단 말이야. 이 면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삐그쩍어서 깨졌단 말이야. 전단에 의해서 깨졌단 말이야. 그러면 눌렀죠? 여러분들이 눌렀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깨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의 출발점. 이 의문이 해결이 되면 모가 얘기하는 이 뒷부분은 테크닉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제 테크닉에 너무 여러분들이 뭐그 자체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그런데 모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의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런 힘이 발생을 했나요? 했죠. 했으니까 이렇게 깨진 거예요. 했으니까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누리 눌렀습니다. 눌렀죠, 이 면에 대해서. 그러면 요 면에 대해서 내가 전단력을 가했어요? 안 가했죠. 자, 여기 내가 수직이고 전단이라고 합시다. 전단력은 어떻게 0인 상황이에요. 자, 근데 내가 똑같이 누르는데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렇게 된 상황에서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내리 눌렀어요. 그러면 이 힘은 이렇게 분력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와 여기에 타오가 있죠. 자,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가했는데, 요런 면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수직력만 있었지만, 요 면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간 면에 대해서는 이 면의 수직력과 요게 전단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수직력에 가 있을 때 눌렀습니다. 자, 근데 임의 어떤 면이에요? 임의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이 면에 대해서는요. 여기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 어떤 면에 대해서는 누르고 있는 거에 요런 단한 전단력과 이런 면의 수직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직력이 작용하고 이면에. 그러면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을까? 얘는. 자, 작용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생각이 되나요? 자, 그러면 면을 조금 바꿉니다. 임의 각도를 약간 더 틀었어요. 아까랑 또 다른 각도의 내가 각도야.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도요, 역시 여기에 이런 전단력과 이런 수직력의 합이 이렇게 있겠죠. 싹. 이때도 역시 여기에 전단력이 있고 수직력이 있었어요. 이 면을 극단적으로 틀었어요. 이렇게 틀었습니다. 수직력이 있고요. 그리고 전단력은 0이겠네요. 똑같이. 그러면 면의 어떤 임의의 각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여기에 임의의 어떤 각도에서의 전단력과 수직력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런 얘기야. 이 테크닉을 이제 제안한 게모 서클의 모 응력원의 테크닉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하는 건 이제 둘째고요. 자, 이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근데 파괴가 되기는 어떻게 파괴됐냐면 이렇게 파괴가 됐어요. 어떻게? 전단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괴가 됐을 때요. 이 파괴면에서 수직력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전단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게 파괴면입니다. 요 파괴면에서 수직력과 전단력은 어떤 관계로 파괴되느냐? 이제 쿨럼의 얘기입니다. 타우어는 C 더하기 시그마 프라임의 탄젠트 파이의 관계로 전단 강도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요거와 요거가, 요런 관계 딱 들어올 때, 이거보다 전단력이 더 크게 들어올 때, 전단력이, 작용하는 전단력이 더 크게 들어올 때, 타워F보다 더 크게 들어올 때, 이거 그때는 딱 파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요, 어떻게 지금 따져봐야 되냐면, 자, 눌렀습니다. 언젠가는 파괴가 될 텐데, 언젠가 파괴될 텐데, 이면에서 수직력과 전단력 계산해봐야 되고요. 이면에서 수직력과 전단력 계산해봐야 되고요. 이면에서 수직력과 전단력, 또 이런 면에서 수직력과 전단력을 다 계산해봐서 이렇게 될때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계산해서 할 필요가 나중에 이제 없어요. 이제 이 모의 이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을 돌았을 때 어떤 응력 조건이 변화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파괴면에서 수직력과 전단력이 어떤 관계일 때 파괴되느냐? 이런 관계일 때 파괴될 거다. 쿨럼의 얘기. 어떤 면을 돌았을 때 수직력과 전단력이 어떠한 값을 갖게 될 거다. 요게 값이죠, 그죠? 값이 갖게 될 거다. 모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모 쿨럼의 전단 강도 이론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자, 얘기를 돌아가서요. 항상 부제가 이렇게 파괴가 된다면 파괴면이 어딘지도 궁금하지도 않고요. 이런 형태로 파괴가 이렇게 될때이 중력 이것에 의해서 파괴되는 강도만 따질 때는 이걸 우리가 일축 상태에서 축이 하나야? 하나? 완? 하나의 축 상황에서 파괴가 된다고 보고 일축 강도라고 부르고 그중에서도 지금 눌러서 파괴가 되니까 이럴 때를 우리가 일축 압축 강도라고 부르고요. 토질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콘크리트에서는 뭐 이게 구체 일축인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를 더 그냥 단순하게 압축 강도 이렇게 부르죠. 항상 일축에서 깨지는 게 기본 전제라 하니까. 그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흙에서는 이 수업의 서두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했듯이 응력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계산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